초복을 맞아서 이제 보양식을 먹는 특별한 동물이 수족관에 있다고 해서 출동을 했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혹시 너냐 너? 아니 도대체 어떤 보양식을 먹는 건지 궁금한데 이 녀석들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네요. 어디 있는 거야?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있었으니 대박이다. 대체 뭘 본 거야? 뭘 본 거니? 저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저기 유유히 물속을 헤엄쳐오는 녀석. 이거 하마도 아니고 물개도 아닌 것이 덩치도 그렇고 모습이 얼핏 보니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코는 돼지 코. 이 신기한 동물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 너? 가만히 있으면 물 같아요. 아니가 사람 같아요. 이거 뭐예요 도대체? 네, 일단 사람이라고 많이 이제 비슷하다고 하는데 인어라고 불리는 바다소 매너티라고 합니다. 바다소? 예. 바다소? 알고 보니 바로 인어의 전설을 만들어낸 주인공 바로 매너티입니다. 어때요? 인어하고 비슷한가요? 글쎄요 좀. 그런데 뒹굴뒹굴 구르는 게 일상이라고 물속 나무늘보라고 하는 매너티. 전 세계적으로 천년 마리 정도밖에 없고 지금 현재는 전 세계를 보호하고 있는 사이티스라는 등급에서 굉장히 반입도 어려울 뿐더러 더구나 사람을 워낙 좋아해서 친해지면은 알고 보면 애교까지 부린다고 하네. 그래요? 그 입을 짤짝짤짝 벌린 거지 어째 저거 밥 달라고 그러는 것 같지 않아요? 뽀뽀하는 건 줄 알았네. 평소에 지금 뭐 먹어요? 그 상추, 얼갈이, 배추, 청경채 이렇게 쌈 싸먹는 것들 많이 먹는데요. 그냥 쌈이 아니라 최고급 유기농 쌈들만 그래서 골라서 먹고 있어요. 유기농? 네, 유기농. 그 비싼 거를? 그렇죠. 저놈들이? 그렇죠. 나도 못 먹는 걸? 그렇죠. 저놈이? 그렇죠. 귀하신 몸답게 입맛도 아주 고급입니다. 초식 동물이라 신선한 채소만 드신다고 하는데 아이고 귀하신 몸이신 매너티만의 전용 먹이통도 제작합니다. 먹이를 담아서 저렇게 물 아래로 내려줘야 하는데요. 일단 냄새부터 한번 맡아보고요. 오 매너티 반응 보니 오늘 채소는 합격인 것 같습니다. 풀어 먹는 건지 입으로 먹는 건지 이건 얼마나 배가 고파든지 귀하신 몸 체면을 잃은 지 오래 잘 다치지 않는 짧은 딱까지 도움을 합니다. 그런데 저 덩치에 채소만 먹는다니 대체 이렇게 하루에 얼마나 먹는 건가요? 그래? 네, 하루에 먹는 양이 3마리가 한 60kg 정도 먹고 있어요. 야채 박스 같은 거 보시잖아요. 야채 박스로 한 15박스 정도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좋은 것만 드신다고 하니 매너티 여름마다 기다리는 보양식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무슨 보양식을 찾아? 강원도 홍천강 주변에서 이제 가장 싱싱하고 푸르고 가장 건강하게 자란 풀들만 저희가 골라가지고 보양식으로 주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멀리 왔고 청정 지역을 골라서 온 거예요? 그렇죠. 골라서 온 거죠. 풀이라고 다 풀이 아닙니다. 1급수로 지정된 강원도 홍천강에서라는 최고급 갈대 억새만이 귀하신 매너티의 보양식이 될 자격이 되는 거죠. 이걸 먹는 거군요. 입맛 깐깐한 녀석 덕분에 수족관 사육자들의 정성이 참 대단합니다. 네. 더위에 고생하면서 굳이 여름철에 갈대를 주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 가장 싱싱할 때고 제철이기 때문에요. 다른 계절 되면 잘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먹고 건강해져서 하는 마음도 있고요. 자, 사육사들의 고생 끝! 깨끗한 갈대 억새풀 채취 완료! 서울에서 오가는 시간만 해도 왕복 6시간! 대단한 정석이죠? 갈대는 신선한 상태로 수족관으로 오이 모셔주러 갑니다. 한편 우리 매너티 아침에 나간 사육사들 하루 종일 기다린 것 같은데요. 아이고 도대체 웬 내 보양식은 언제 오는 거냐. 기다리다 목이 빠지고 따 빨리 달란 말이야 빨리. 보양식을 준비하는 사육사의 마음도 즐겁기만 합니다. 이것도 다듬어요. 다른 나라에 왔지만 현재 지금 친구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가장 먹던 것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드디어 매너티에게 특별식을 주는 시간.
매너티가 가장 좋아하는 특별 보양식인 만큼 직접 주면서 녀석들과의 교감을 나눠보기로 하는데 서아프리카 출신의 매너티가 한국 갈대를 얼마나 좋아할까? 아니 그런데 이나제 이제나 저제나 갈대를 기다리는 녀석 들어 누워있네요. 기다리다 지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아직 그냥 몸부림까지 칩니다. 아이고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맛있는 게 나타나면 자다가도 번뜩 일어나는 건 사람이나 매너티나 똑같습니다. 늘 게을러 보이던 매너티들이 갈대 앞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음식 앞에서는 역시 양반도 없어요. 그쵸. 누가 뺏어 먹기라도 하는 듯이 앞발 꼭 쥐고 야금야금 알게 먹는 폼이 역시 여름엔 갈대가 최고야. 갈대야 갈대야. 그렇게 어렵게 가서 따온 보람이 있어요. 다른 건 안 먹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도 입이 한번 고급이 된 낮추기 힘들다더니 갈대를 입에 대고 나니 아까 그렇게 잘 먹던 채소를 이제는 안 먹습니까? 그래. 그 비싼 유기농 맛있는 게 또 있다 이거지 너. 아까 그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살던 서아프리카 수초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건 한국산도 괜찮네. 나 한국 계속 살까봐. 아유 맛있다 맛있어. 그래 맛있다. 근데 진짜 걸어먹는 것 같아. 좋아하는 매너티를 위해서 오늘은 갈대 인심 각각 썼습니다. 자 먹어라 먹어. 아까 보니까 너무너무 잘 먹어 요놈의 그렇죠. 자식들이 보람 있겠어요. 뜨거운 보람이 아유, 이렇게 오물오물 먹는 모습만 봐도 그냥 저희가 배부르고 제가 기운이 솟는 느낌이죠. 사육사들의 들이대는 정성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쵸? 녀석들 그냥 간만에 보양식에 아주 정신을 못 차립니다. 보양식 먹고 건강해야 된다. 네, 갈대가 맛있나 봐요. 어디선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왜요? 갑자기 다들 나만 빼놓고 어디 사라졌다 이거지. 이거 봐라. 걸렸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어? 아니 뭘 맛있는 걸 갖다 자기들끼리만 해먹으려고 나 빼놓고 먹으려고 이 햄을 탕하는 거예요? 아 이건 저희가 먹으려는 게 아니고요. 네? 이 수주에 사는 그 얼룩 메가오리하고 목탁 수구리라는 가오리 어류가 있거든요. 네. 그 물고기들이 통째로 먹는 먹입니다. 이거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한 게 척 봐도 해물탕. 아니 이거 꽃게탕 재료인데 이 최고급 해물탕 재료를 특별 보양식으로 드신다는 분들이 바로 이분이신데 이 요상한 녀석들은 목탁수굴이라는데요. 머리는 가오리처럼 생기고 꼬리는 상어처럼 생기게 가오리과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예, 신기하네요. 평소와 달리 살아있는 꽃게가 바로 녀석들을 위한 특별 보양식. 꽃게를 던지자마자 냉큼 달려오는 이 녀석. 어구, 어머나. 세상에 게다가 그냥 먹지 않습니다. 살살 오빠라 오빠라 아주 가지고 놀아요. 보자. 어머. 한 입에 꿀꺽 넣었습니다. 저 딱딱할 텐데. 이 소리 들립니까? 들리죠? 이것이 단단한 꽃게를 씹어먹는 소리. 이빨이 생각나. 양식을 넣어주더니 어디 먹을 것도 없나? 흥분해서 돌아오는 건 이것 좀 보십시오. 어이구, 어떻게 딱딱한 꽃게를 잘 씹어 먹을 수 있을 걸까요? 이빨 자체가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돼 있어서 거기서 일단 깨면은 이제 안에 내용물만 먹고 껍데기는 다시 이렇게 부서져서 나오게끔. 그리고 목탁 수그려와 같은 수조에 사는 이웃사촌. 물속을 마치 날아다니는 것 같다. 이름이 메가오리라고 합니다. 좀 귀엽네요. 메가오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바로 조개잎.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바닥에 조개를 냉큼 삼켜버린 이 수조로 돌아다닙니다. 어디 보자. 마치 침을 뱉듯이 조개 껍데기를 바닥에 뿌리치면서 돌아다닙니다. 진짜요? 손만 빼먹고?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메가오리가 지나간 곳은 저렇게 조개 무덤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한 번씩 특별식을 주는데 그걸 잘 먹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잘 커가는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여름철에 사람들이 보양식을 먹는다 그러는데 이 수중 생물들도 보양식을 먹는데요. 삼계탕. 에이, 네. 그런데 삼계탕을 먹는 수중 동물이 있다. 그래서 또 찾아가 봅니다. 어느 어디 있어요? 바로 쟤네들입니다. 저거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작은 물고기들을 어떻게 닭을 먹는다는 거야, 대체? 그 무섭다는? 아, 쟤네가 바로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사람까지 먹을 수 있다는 피라냐라는 애들이에요. 오, 이거 어머머. 지방살만 싹 다듬어서 준비한 끝에, 어머. 듣기만 해도 웃을 수 아무래도 맨날 보양식. 같은 물고기들만 먹다가 닭 같은 새로운 먹이를 주면 먹이 다양성이 있어서 닭을 통째로 넣어주기면 하면은 그냥 긴장되는 순간인데 어디 보자. 먹이가 왔다 이거지. 아래로 내려갔다 위로 쫙 올라가네. 먹이 주니까 느낌이 알았나 봐요. 피라냐들 오랜만에 보양식입니다. 오. 먹이가 들어가자마자 그냥 공격하는 것 좀 보십시오. 영화랑 똑같아요. 오, 무서워. 보양식을 먹어치우는 녀석들 대단한 식성입니다. 순식간에 닭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작은 조각 하나 놓치지 않습니다. 게다가 살아있는 동물들도 피라냐의 먹이가 될 수 있다죠. 아유, 순식하게 생기긴 했네요. 세상에 어머머, 아구같이 먹어. 어머, 내가 들어가도 저렇게 먹을까 있는 아유. 예, 얘네들은 이빨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살을 물어서 흔들어버리면 그 이빨 자국만큼 찢어서 나가거든요, 살이. 남양특집이네요. 피라냐는 육식성인 만큼 이빨이 아주 독특합니다. 저 보세요, 한눈에 봐도 날카롭죠. 우와. 이빨이 저 보세요, 아주 날카로운 톱니처럼 생겼습니다. 이야. 나가 엄청난 힘을 자랑합니다. 아니, 이 안에 있는 수중 생물들 정말 보양식 올여름 제대로 하네. 나보다 나요. 수중 동물들아, 맛있는 보양식 먹고 건강하게 잘 살아다오. 아우, 수중 동물들이 사람들보다 훨씬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것 같아요.